트로트 가수 양지은의 가족들이 과거 아버지를 위해 심장 이식을 했던 양지은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28일 방송된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양지은의 가족이 부모님이 있는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11년 전 양지은이 아버지를 위해 심장이식을 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양지은의 언니는 지은이가 수술을 한다고 연락을 했을 때 꼭 그 방법밖에 없냐고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라며 지은이를 낳아서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 힘들 때마다 동생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수술까지 한다니까 할 말이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양지은의 남동생 역시 어린 마음에 누나가 수술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 남자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다. 그런데 누나가 넌 아직 어리고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 술도 마실 텐데 누나는 술을 안 좋아하니까 누나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양지은은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하는 게 너무 싫었다라고 말했고 양지은의 남동생은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쓰는데 누나가 자꾸 떠올랐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에 양지은을 적었는데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었다. 작은 누나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이상하게 봐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